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컵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시즌 3 이제 더 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노장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품 구하기가 진짜 힘드네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진짜 출시되고 나서 나중에 구하려 그러면 진짜 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FT22 펜즈토이즈 2017 여기 쿠트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담배를 꼬다 물고 있는 이런 멋있는 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온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옆에는 이렇게 그냥 노장, 여기 옆에도 그냥 비클 모드, 밑에도 아무것도 없고, 뒤에는 이렇게 담배를 물고 총을 쥐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타겟 마스터 같이 찍었네요. 그리고 앞가슴은 이렇게 파츠 변경이 가능하고요. 타겟 마스터랑 이렇게 그냥 일반 총이랑 같이 들고 있습니다. 비클 모드 시에도 이렇게 타겟 마스터가 수납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고요. 영어 적혀 있고 펜즈토이즈 2017, 펜즈토이즈.com, 웨이보 그리고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제품인데 구하기도 정말 힘든데 중고도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새 제품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일부러 이렇게 쟁여두는 건지 일단 한번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스티커 잘 살살 열어주고요. 이렇게 박스 뚜껑도 살짝 열어주면 이렇게 생선 박스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선 박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펜즈토이즈 특유의 이런 상자긴 한데, 그래서 상자 개봉하시면 이렇게 설명서랑 캐릭터 카드 잘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는 뭐 펜즈토이즈 설명서답게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져서 설명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카드 플라스틱 재질로 잘 되어 있고, 능력치가 높네요. 늙어서 그런가? 노하우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캐릭터 카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 생선 박스 테이프 잘 까주시면, 이렇게 펜즈토이즈 컵 제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비닐로 기스나지 말라고 잘 들어가 있고요. 아우, 제가 진짜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꺼내주시면,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다른 펜즈토이즈 제품처럼 그렇게 묵직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겟 마스터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한 자루 들어가 있고, 안에 이제 담배 물고 있는 얼굴 파츠랑 담배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 물수 있는 파츠 하나랑 그 다음에 앞가슴 파츠 클리어로 바꿀 수 있는 파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멋있습니다. 일단 색감 자체도 진짜 잘 나왔고 이렇게 QC 마크도 잘 붙어 있고요. 예, 이렇게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주시면 펜즈토이즈 FT22 컵 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의 다른 뭐 실버볼트나 로드킹 정도의 무게감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크기에 비해서는 동일한 뭐 마스터피스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펜즈토이즈 컵 제품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19.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321g 정도. 그러니까 이 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로드킹이나 실버볼트 이런 건 거의 1kg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물론 크기도 있어서 합금량도 많이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가슴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이 가슴 파츠는 여기 앞에 그냥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거 살짝 열어가지고 이 안에 조인트들 다 빼주신 다음에 동일한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막 이쁜 클리어가 아니에요. 다 투명한 클리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리지널로 냅둘 거고요. 이 오토본 마크는 원래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마크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담배를 꼬다 물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 담배도 여분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총두 개고요. 이렇게 얼굴 파츠를 변경해 주실 수 있는데 안에 있는 눈이 분리가 돼요. 이게 오리지널 얼굴 눈이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좀 분리가 돼서 얼굴 파츠 변경할 때 조금 힘이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얼굴 파츠도 그렇게 막잘 빠지는 편이 아니라서, 얼굴 파츠 변경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빼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전용 기믹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모가지도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서 얼굴 파츠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파츠가 안에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난잡합니다.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얼굴 변경이 다들 조금씩 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얼굴 파츠 이렇게 껴주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띠껍게 생겼죠. 좀 띠꺼운 표정으로 담배를 꼬나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 파츠 하실 수 있고요. 변형하실 때도 이 얼굴 파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담배가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기본 얼굴 파츠로 장착 후에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본 얼굴 파츠로 변경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가슴 파츠처럼 비슷한 색감의 이 파츠 들어가 있는데 이 파츠는 솔직히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총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이 크고 멋있네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조인트들 이용해서 차량 모드 때도 껴줄 수 있는데 로봇 모드 때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처음에는 빡빡하기 때문에 이 빡빡한 거 억지로 돌리려 그러면은 여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면서 부러질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 특성상.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겟 마스터 동봉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즌3까지 봤는데 타겟 마스터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껴주는 총도 되고 뭐 미니보스로 이렇게 변신도 하는 그런 타겟 마스터 들어가 있고 요 타겟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팔꿈치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뒤에 있는 무기 포신 부분 앞으로 쭉 땡겨줘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고요. 고정성이 뭐 그렇게 딱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무릎 쪽에 있는 쪽에서 한번 돌려주고 여기도 돌려주고 가운데 조인트 맞게 이렇게 껴줘서 이런 식으로 딱 접어줍니다. 이렇게 뭐 따로 고정되는 부위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 딱 빼준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총 수납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뒤에 딱 껴줘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등짐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손 이렇게 벌려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방향 봐주고 조인트에 딱 이렇게 껴준 상태로 딱 쥐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타겟 마스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변신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의 컵이 들어가 있어요. 작중에서도 조금 노익장 같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펜즈토이즈에서 조금 표현을 잘 해준 것 같고 오토본 마크는 제가 붙였고요. 아무래도 변신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슴이 조금 크지 않나 싶은 그런 감은 있어요. 조금 가슴이 위로 부각되고 너무 직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근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리도 잘 표현되어 있고 안에 나사구멍 다리도 이렇게 얄쌍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어 파츠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등짐이 존재를 해요. 뭐 제품이 아무래도 변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모든 짐이 없을 수는 없어도 조금 책가방 정도의 느낌 정도 그런 정도의 등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이렇게 잘 빠졌고요. 뒤에는 이렇게 QC마크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뭐가 이렇게 조인트 구멍들이 많네요. 이 제품 다 좋은데 제가 조금 불량품을 받은 건지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도색이 조금 갈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마감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도색을 칠하고 아무래도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도색이 갈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도색 갈라짐, 살짝 도색 뜸 딱 이 부분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이런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도색 갈라짐이 존재를 하고요.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살짝 까딱까딱 좌우로 가능하고 위로도 요 정도, 아래로도 살짝 굽혀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라쳇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쭉 한 요 정도까지 팔을 올려주실 수 있고요.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줄 수 있습니다.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그런 가동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도 살짝 요 정도 접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좌우 상하 가동은 따로 안 되고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전지 가동은 아니고 따로 이렇게 벙어리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지도 따로 안 움직이고 나머지 개별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는 없습니다.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브레이크 다운 정도의 크기만 돼도 전지 가동 손을 넣어줬는데 이 제품은 조금 예전 버전이라 그런지
던지가동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복근 있는 쪽 파츠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품들이 걸려요. 그래서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벌릴 수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가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파츠들 다 올려줘도 앞으로는 요 정도 여기서 딱 걸립니다. 이 안쪽에서 부품 때문에 걸려서 더 안 올라가서 살짝 이렇게 앞발차기 하는 정도 올라가고요. 뒤로도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요게 끝. 고관절의 다리 관절은 라쳇이긴 한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무릎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뒤에서 또 한번 그래서 거의 다 접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짜고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살짝 그리고 안쪽으로 요 정도 바깥쪽으로는 따로 안 되고요. 솔직히 이 제품 가동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변신을 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이 다음에 이제 펜즈토이즈 블러 제품을 받아봤는데 솔직히 이 제품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은 가동성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조금 가동성이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블러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한로드 KO 제품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 3.0 버전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FT22 컵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파손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일단 제품을 딱 변신시켰을 때 진짜 어디 하나 남는 부품 없이 되게 단단하고 아구가 잘 맞는 그런 변신이기 때문에 손맛은 되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외계 비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가슴 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 앞쪽으로 걸리는 부분 조심하면서 살짝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등짐 이렇게 책가방 살짝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살짝 뗄 수 있어요. 안에 조인트 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떼줘서 이렇게 뒤로 쭉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팔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바퀴 안쪽에 있는 요 부품 뺄 건데 여기 바퀴 먼저 살짝 옆으로 벌려준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는 슬라이드 이용해가지고 위로 살짝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파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딱 끝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까지 올려주셨으면 여기 옆에 있는 부품 뒤로 이렇게 빼실 건데 여기 허리 쪽에 있는 부품 여기도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이 부품이 또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살짝 올려서 이게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 허리 부품 요게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좀 걸리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뒤로 쭉 빼주면 됩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을 정리해 줄 건데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줄 수 있어요. 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여기 힌지 이용해서 요런 모양이 되게끔 꽉 안착을 시켜줍니다. 요런 식으로 되게끔 잘 안착을 시켜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부품 안쪽으로 내려주면서 여기 힌지 팔꿈치 쪽 접어서 요런 식으로 안착이 되게끔 딱 팔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한번 꾹 눌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던 부품에 바퀴를 가지고 올 건데 살짝 부품을 올려도 여기 살짝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성 이용해서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면서 앞으로 빼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보시면서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 이용해서 살짝 뒤로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바퀴가 앞으로 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은 이 부품 옆에 있는 거랑 같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구리 부품들이 모두 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책가방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리 변신을 하실 건데 다리는 솔직히 쉬워요.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리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부품 이렇게 열어서 바퀴 나올 수 있게 쭉 여기도 쭉 아우 여기서 바퀴가 나와요.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품만 빼주시면은 바퀴는 알아서 딱 하고 튀어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인트 살짝 걸려 있어요. 그래서 뒤로 살짝 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힌지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품 빼주셨으면 슬라이드 살짝 이용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살짝 올리시고 여기 밑에 힌지 이용해서 살짝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 조인트가 여기 무릎 옆에 있는 조인트 여기에 딱 이렇게 맞게끔 이제 나중에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먹은 여기 무릎 부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도 반대도 동일하게 살짝 조인트 빼주면서 이렇게 여기 무릎 부품은 올리고 여기 뒤에 힌지 이용해서 내려주고 여기 힌지 접으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등짐 부품 이렇게 내려줄 건데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는 여기 무릎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부품에 안착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가 여기 이 조인트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살짝 여유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조인트 먼저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이 부품이 여기 다리 안쪽 부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조인트 맞게 딱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안착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부품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 끝까지 해주면서 이 손은 무릎 부품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여기 무릎 부품 쪽에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들을 다 껴주시면 여기 조인트 껴져 있고요. 이쪽 안쪽으로 슬라이드 했던 곳에 부품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조인트 이렇게 껴져 있고 손은 위로 올라온 상태로 이 상태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 뒤쪽에 트렁크 있는 쪽으로 여기 부품이 이렇게 위로 안착될 수 있게 잘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살짝 열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 여기 무릎에 있던 부품 살짝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슬라이드 이용해서 살짝 안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쪽으로 끝까지 여기 이제 책가방 있던 부품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펴진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슬라이드해서 내려줄 때 잘 내려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이용해서 여기 밑쪽으로 부품 밑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잘 내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여기 공간이 나와서 이제 여기 부품을 잘 껴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기 전에 여기 오토본 마크 붙어있던 거 이 상태로 가져오면 갈라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살짝 손톱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손톱 이용해서 스티커 안 까지게 조심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조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딱 이렇게 껴주면서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딱 껴주고 여기 조인트 조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품을 내릴 건데 이 부품을 내릴 때 요 부품이 살짝 걸려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방향 잘 보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가 딱 껴질 수 있게끔 방향을 살짝 맞춰 주신 다음에요. 여기를 이렇게 힌지 이용하면서 내릴 때 여기 조인트 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잘 이렇게 딱 내려주면서 여기 먼저 딱 이렇게 조인트 껴주고요.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는데 여기 방향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제대로 안 껴져요. 그래서 여기 방향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힌지 끝까지 뻗어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해서 딸칵 껴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 동그란 거 딱 껴주면서 여기 다리에 있던 부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다시 꾹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구멍 맞게끔 방향 잘 맞춰주고요.
파손 조심하시면서 여기 부품이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힌지를 쭉 얻을 수 있게 내려오면서 여기 부품 안 걸리게 여기 먼저 큰 거부터 딱 껴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조인트 살짝 딱 이렇게 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차 부위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는 꽉 안 껴지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뭐 누르려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인트 양쪽으로 다 껴준 다음에 뭐 단차 있던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펜츠토이즈 FT22 컵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뭐 어디 하나 딱 뭐 빠질 것 같은 그런 부위가 없어요. 되게 단단하게 조립이 된 그런 비클 모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되게 튼튼해 보이는 건 좋은데요. 일단 이런 제품들은 나중에 분해하기가 또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오밀조밀 맞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이렇게 바퀴 두 개 뒤에도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서스펜션 있는 그런 자동차처럼 뒤에가 이렇게 좀 폭신폭신해지고요. 평지에서 굴리면은 바퀴는 네 개 다 잘 돌아갑니다. 뒤에 너무 무게만 치중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단 비클 모드 잘 보면은 아무래도 갈라지는 부위들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되게 튼튼하게 잘 조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옆면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뒷면도 이렇게 트렁크식으로 이 발가락이 조금 보이네요. 반대쪽 옆면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닥면도 되게 깔끔하게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되게 로봇 모드가 어디 썼나 싶을 정도의 그런 변신이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책가방이 되는 부위가 조금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뒷면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외계 트럭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구멍에는 동봉되어 있는 이 총 이렇게 조인트 맞게 껴줄 수 있고 각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타겟 마스터 이 제품도 총으로 변신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멋있네요. 이렇게 좀 무기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도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남는 이 총은 뭐 따로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제품 진짜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구하기 힘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변신이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맞고요. 그리고 솔직히 로봇 모드도 조금 가슴 커 보이는 것 빼고는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컵 제품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의 묵직한 무게감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외계 비클 모드가 진짜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수납되는 것도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 이제 막 도색이 막 갈라지고 살짝 뜯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여기 가슴 앞부분 바퀴 휀다 쪽 여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이런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펜츠토이즈 FT22 컵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